안녕하세요. 오늘은 팝토이즈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12인치 피규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스트 사무라이는 톰 크루즈 주연이 영화였죠. 나온 지는 꽤된 영화인데 팝토이즈에서 오랜만에 출시해준 영화 피규어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디럭스와 일반판이 있는데요. 저는 디럭스판을 구입을 했고요. 박스는 이렇게 톰 크루즈의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띠가 있어서 띠를 이렇게 풀어주면 띠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석식으로 된 박스예요.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라이가 봇인데 영화에서도 사무라이가 봇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죠. 자석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박스가 뒷 배경판으로 쓸수 있습니다. 배경판으로 쓰게 되면은 피규어를 전시하고 이런 식으로. 피규어 박스를 보면은 요 스펀지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꽤 고급스러운 옛날 서식 편지지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풀게 되면은 갑옷을 묶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서술이 되어 있고, 영화에서 같이 출연한 와타나베 켄이라는 일본 배우죠. 톰 크루즈와 같이 출연한 사무라이 대장입니다. 조용히 한 두상이 있고요. 차기작을 예고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고급스럽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제품이 나오는데요. 시작에 앞서 여러 가지 회사의 제품 특성을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컬트킹이라고 옛날에 아이미님이란 회사에서 꽤 고퀄리티 라스트 사무라이 헤드가 나왔었습니다. 이 헤드 하나만 구해도 고가였었고요. 당시에 도색 커스텀을 안 해주면 약간 밋밋한 도색이 단점이었어요. 그리고 식모가 아니었고, 식모가 아닌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량 생산품이 아니고 고가고 또 구하기가 힘들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팝토이즈 요번에 나온 라스트 사무라이 헤드인데요. 가성비로는 일단 최고고요. 루즈나 갑주도 가성비 최고예요. 갑주도 다 다이캐스트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헤드도 가격에 비하면 꽤잘 나왔어요. 단점으로는 헤드가 식모라서 관리가 어려운 거고요. 극중보다 주름이 좀 깊어 좀더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해요. 마지막으로 팜케아라고도 불리는데요. 장점으로는 팝토이 출시 전까지는 출시된 제품이 별로 없었기에 희소가치가 좀 있었어요. 바디와 갑주가 쓸만해서 컬트킹 헤드만 구해서 따로 커스텀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단점으로는 식모 세팅이 관리가 좀 힘들고요. 톰 크루즈의 얼굴이라기보다는 국내 배우 손창민을 좀더 닮은 헤드 같아요. 그리고 현재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장 최근에 제작되고 있는 바이퍼 커스텀사라는 컬트킹처럼 개인 의뢰식으로 페이스북 같은 데서 주문 제작을 의뢰를 받아서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직 공개된 가격과 전체 실루엣이 어떨진 모르겠는데 꽤 고퀄리티로 나올 것 같고요. 갑주 또한 팝토이즈 같이 꽤 고퀄리티로 나올 것 같아요. 방부제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조형입니다. 얼굴. 얼굴이 꽤 호평을 받은 제품이에요. 조형이 발매가 되면서 좀 화제가 됐던 제품이라, 이렇게 보시면은 꽤톰 크루즈 인상을 잘 잡았어요. 머리는 처음에 좀 산발인데 조금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톰 크루즈 인상을 상당히 잘 잡았고요. 도색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머리 식모와 조형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게 처음에 좀 이제 어색하다는 면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는 얼굴과 조형모에서 이어지는 경계를 이런 조형으로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게 다 얇은 철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철제에 한땀한땀 이어진 이런 갑주가 전부 다실 같은 걸로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이런 부분 다 천이 재질이 틀려요. 여기 부분도 다 인쇄가 된 그런 천이 형태고요. 관절도 괜찮고, 철로 돼 있어서 만질 때 손맛이 있고, 다 쩌렁쩌렁한 갑옷이에요. 이런 다리 쪽도 실제 짚신과 같은 사무라이의 진짜 신발 같은 느낌으로 해줬고요. 여기는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재질감을 이렇게 표현해 줬고요. 이 바지 쪽도 디테일하게 다 인쇄가 돼 있어요. 문양 같은 게. 만들 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요거는 장갑을 낀 손, 여기 또 장갑을 낀 손, 여기는 맨손이 있고요. 이것도 맨손. 그리고 요거는 목걸이 같은데요. 그리고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이것도 갑주인데, 그리고 요거는
요 목 쪽에 부착하는 아머 갑슐일 거예요. 디럭스에 이렇게 있는 헬멧. 이 헬멧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다이캐스트 같은 철제 느낌입니다. 여기 한땀한땀 실 같은 걸로 다 매듭이 되어 있고요. 다 웨더링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투구이 장식이죠. 여기다가 끼워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열 수가 있는데 밑단에 무기가 들어있는 또 층이 있습니다. 요거는 박스인데요. 나무 박스. 실제 나무 박스로 되어 있고요.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가장자리에 웨더링이 다 되어 있고요. 실제 메탈로 되어 있고요. 옛날 함 같은 건데 완전히 지금 축소시켜 놓은 버전이에요. 그대로 나무 재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검을 장식할 수 있는 검 받침대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 나무 향이 진하게 나고요. 여기도 이런 장식의 디테일. 그리고 여기는 호랑이의 깃발이 들어 있고요. 깃대인데 이제 창으로 쓸 수 있는 깃대 같아요. 받침대인데 알아보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나무로 만들어져 있네요. 또 실제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거. 피규어 받침대겠죠? 받침대를 이렇게 끼워줄 수 있고요. 처음에 좀 이게 들어갈 때 뻑뻑하지만 잘 들어가네요. 일본도 매듭 지을 수 있는 끈과 메탈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도죠, 도. 양날이 아니고 단날로 되어 있는 일본식. 여기 물결 무늬가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하모니라고 그러죠? 물결 무늬. 일본도는 다마스쿠스 강처럼 뭐 이렇게 강도가 높은 게 아니고 접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강도를 높이긴 했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철 자체가 그리 강도가 좋은 철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돌을 여러 개 차고 다녔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일본도의 강도가 이렇게 강하다 뭐 강하지 않다 지금도 찬반 양론이 많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한자가 써 있는데 금고 유신 봉지사. 영화에서도 나왔겠지만 옛것과 새것이 어울려 하나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을 또 들으니까 온고이 지신 옛것을 받아들여 새것을 익힌다 이런 말도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 단도죠. 여기에는 또 그냥 함원 무늬만 있고요. 다 다이캐스트예요. 꽤 묵직하고요. 그냥 이제 단순히 칼에다 함원 무늬만 새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칼 끝에 웨더링도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구성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배경판을 세워놓고 찍어봤습니다. 얼굴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정말 톰 크루즈의 인상을 잘 잡아서 만들어줬고요. 채색도 괜찮습니다. 머리만 조금 세팅해서 다듬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세부 디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한땀 한땀 다 실로 다 엮은 갑옷이 디테일이 압권이고요. 심 부분도 실로 다 하나하나 엮어서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나무 박스 안에 들어있던 검 진열대를 빼주고 나머지 뭐 이제 루즈 같은 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보관할 수도 있겠죠. 자잘한 손루즈나 이런 거는 이 함에 보관하겠습니다. 얼굴에 씌울 수 있는 마스크와 투구로 되어 있는데요. 되게 매듭을 줘서 해주는 건데 아직 제가 방법을 터득을 못해가지고요. 일단은 얹혀만 봤어요. 같이 들어있던 이 갑주는 어깨 견갑주네요. 그래서 달아줘야 되고요. 끈 두 개와 장식물 두 개. 여기에도 또 무슨 끈 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매듭을 짓는 방법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검은 진열을 하게 놓을 수가 있고요. 깃대는 꽂아서 또 진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라이 투구에서도요 제작사의 배려가 돋보이는 게 씌웠을 때 얼굴 도색이나 그런 까지지 말라고 다 안에 스펀지 같은 것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헬멧 안쪽에도요 실제 헬멧처럼 이런 완충제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깨 견갑을 달아주실 분들은 핀셋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핀셋이 없어서 못 달아주고 있는데요. 그늘진 상태에서 이 톰 크루즈 윤곽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헤어스타일링을 해주기 위해서요. 끄릇, 에센스입니다.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이 핀셋이고요. 한번 스타일링을 해주려고 도전을 해보는 거고요. 머리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위쪽을 좀 띄워줄 거예요. 에센스를 이용해서 좀 스타일링을 해줘서 띄워줄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위쪽은 좀 웨이브 컬을 좀 주고요. 에센스를 손에 좀 짜가서 여기다 물을 묻혀줘서 약간 점성이 있는 상태에서 에센스로 스타일링을 조금 해서 이 윗부분을 조금 띄워줬습니다. 조금 정돈을 시켜줬어요. 약간의 볼륨을 좀 업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머리가 흐트러진 걸 좀 고정해주는 효과가 생겼어요. 위쪽 보시면은 이렇게 좀 떴죠? 웨이브 컬을 조금 주고요. 가르마가 중앙부로 조금 더 있었으면은 스타일링 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쪽이 좀 아쉬워요. 볼륨 컬을 좀 줬어요. 조금 더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어깨에 견갑줄을 달아주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있는 요 버클을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핀셋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것도 뒤쪽으로 이동시켜주고 그러면 여기 공간이 생깁니다. 꼬다리를 갖다가 여기다 통과를 시켜서 넣는 거예요. 어깨갑추는 이렇게 달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매듭 속에 넣어서 당겨주면은 딱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고요. 헤드는 빼면 빠지고요. 요 목 쪽에 있는 갑옷을 씌울 때는 헤드를 뽑고 씌우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목에 갑주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줬고요. 어깨 견갑주 안쪽에 요거는 달아주어서 이런 식으로 달아줬습니다. 양쪽에 다 달아줬고요. 돌을 한번 쥐어줘 봤고요. 네, 투구를 장착해줬고요. 매듭은 설명서에 따로 없어서 원하는 대로 그냥 해봤습니다. 갑옷을 다 장착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갑옷 전체를 다 떼줘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매듭도 많고 괜히 또 잘못 만졌다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갑옷을 벗겨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얹혀서 전시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잡동사니들 넣고 이 위에 갑옷을 한층 올려놓고 맨 마지막에 투구를 올려놓게 되는 식이고요. 여기는 칼을 두 자루 이렇게 올려놓는 곳이에요. 깃발은 깃발대가 있어가지고요. 깃발을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자동적으로 깃대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칼집 이 가죽끈이랑 연결을 해서 통과를 시켜준 다음에 또 몸에다가 감싸서 칼을 차게 되는 거예요. 칼집은요, 이 가죽을 풀어서 여기다가 묶어줘도 되고요. 몸통 쪽에 이렇게 둘러서 그냥 꺼줘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제일 멋있는 거는 칼집대에다가 칼집을 진열대에 올려놓는 게 제일 뽀대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투구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갑옷이 이렇게 감싸서 진열이 돼야 되는데 전체를 벗겨주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갑옷 벗기는 건 지금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투구만 전시를 해줬습니다. 나는 누워 방송 기분에